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질성 김한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4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54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시험은 기출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도 기출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면 금방 구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계약금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법조문이 565조 해약금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약정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그럼 1항 보겠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즉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다음 금전기타 물건 그랬죠. 이제 실생활은 다 금전이라 그냥 금전만 읽어요. 금전을 그다음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이제 실생활은 다 계약금이죠. 그래서 그냥 계약금 명목으로 이를 읽어요.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느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 못합니다. 그럼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가 제목처럼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랍니다. 다음 2항에서 551조가 가로열고 해지와 손해배상은 전항 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항 계약금 해지는 누가 잘못한 게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2항에서 손해배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을 100% 다 지급해야 성립하는 유물계약이고 근데 주된 계약과 뭐 동시에 줄수 있고 이후에 줘도 되죠. 아무 때나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면 그때 계약금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임대차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벽 X 부동산에 있는데 을과 X를 10억에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했죠. 1억으로 약정했다면 유물 계약이라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가벽에 1억 전부 다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1억을 약정했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7천만 원만 가벼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아직 성립 안 했습니까? 성립 안 했죠? 1억 전부 다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유물 계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벼게 7천만 지급했죠. 그리고 우리 이럽니다. 내가 7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7천만 원 감독 갖고 내가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요. 그럼 해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7천만 원 받겠죠? 또 팔면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제가 갑이라면 3천만 원더 내라 그래요.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을은 아까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갑도 7천 원 100, 1억 4천을 줘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다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면 계약금을 1억 주기로 했죠.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 주기란 그 약정, 그걸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뭘 해지 못해요? 매매계약, 주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칙 둘다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지급한 7천만 원이 아닙니다. 실제 받은 계약금 배액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억의 배액인 2억을 줘야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원칙은 못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본 사례는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어서 계약금 전부 지급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벼게 토지가 있는데 10억에 2월 1일 날 매매해서요. 계약금 1억 약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벼게 계약금 1억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565조가 적용됩니다. 해약금 해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전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1번과 아래쪽 2번은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위쪽 1번. 자,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행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2억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가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입니다. 자, 그럼 매도인이 배익을 상환하려고 그러는데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요. 그 매도인은 꼭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도인 갑은 배익을 제공했다는 증거만 되면 되는 거지 꼭 매수인 이름으로 2억을 공탁할 건 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이 해지했다는 건 아까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그럼 둘다 주고받은 게 없네요. 따라서 원상회복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행착수가 중요한데 지금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계약의 이행착수가 뭘까요? 매수인은 돈 주는 겁니다. 즉 중도금 지급입니다. 매도인은 뭘까요?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이게 이행착수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돈준거 아니죠. 등기 안 넘겼죠.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아직 돈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아도 돈준거 아니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지급하면 이건 이행착수죠? 그럼 둘다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 이행기를 2월 15일로 정했어요. 즉, 중도금 일자를 2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날짜 전에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이행착수로 인정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돈을 늦게 준건 문제가 되지만, 미리 주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여기 이행착수가 심의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565조는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더라도 해약금 해제 하지 말자고 배지약정 가능합니다. 그럼 약정하면 둘다 해약금 해제는 할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네모 2번 채무불이행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는데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럼 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하고 이제 잘못한 사람 있죠? 누가 채무불이행했죠? 잘못한 사람 있으니까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이게 법에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래 약정하거든요. 보통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교부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이 해지하면서 지금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고 수령자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익을 상환받는다고 약정합니다. 그럼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라고 이건 약정에 따르는 거죠. 지금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이 없다 그랬죠.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은 무조건 1억 몰수하고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약속대로 을은 2억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손해배상 예정 성질이 같습니다. 즉 1억씩 손해배상 예정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빨강색 네모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아래처럼 위약금 약정해야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고 아무 약정 안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자 을이 채무불이행합니다. 매도인 갑이 해지하면서 이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약정 안 했죠? 그럼 갑은
을에게 1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령자 갑, 매도인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피해액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래와 같은 약정 안 했죠. 그럼 매수인 을은 자기가 준 계약금 1억만 돌려받고 을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위쪽 아래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계약금 해제 가능한가? 그 위쪽만 보세요. 이행 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약속을 위반,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아래쪽만 보세요. 이때는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죠? 특약,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자, 위쪽 계약금, 해약금은 565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금은 법에 있는 해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법에 있으니까. 따라서 별도의 약정 없어도 해약금 성질 가집니다. 네, 아래쪽. 자, 손해배상을 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 해야만 위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 계약금 별도의 특약, 특약이 위약금 특약, 위약금 약정, 그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고, 위약금 특약 없다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위쪽은 565조 법조문이 있고, 아래쪽은 법조문이 없는 차이입니다. 자, 오늘 시험이니까, 자, 시험. 시험 위쪽에서 다 나옵니다. 아래쪽은 지문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래쪽은 위약금 약정 했는가, 안 했는가, 지문이 딱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 위쪽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위쪽만 정확히 하세요. 자, 이제 문제는 파란색 글씨 위주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계약금 설명 틀린 거죠? 그 문제는 거의 다 위쪽에 나와요.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 없는 해약금 추정된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은 다른 계약 임대차 적용됩니다. 3번은 파랑색 원상위 보급다 했어요. 4번은 파랑색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5번의 파랑색 소송 제기도 이행착수 아니죠?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번 계약금 틀린 겁니다. 1번. 이제 해약금 해지하면 파랑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2번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고, 3번은 계약금을 파랑색으로 위약금 특약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다고 했죠. 4번 임의규정이라 파랑색 해약금 해제 합의로 배해제할 수 있다고 했고, 5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마치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럼 매도인은 예외적 해지하더라도 실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계약금 옳은 겁니다. 기억, 해약금 성질 있어요. 니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디귿은 파랑색, 공탁 필요 없다 했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오, 날짜가 나왔네요. 날짜에 주의하십니다. 2014년 5월 1일, 5월 1일, 갑이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가 7월 10일, 7월 10일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했다. 틀린 겁니다. 오, 정답 1번에 선들고 있네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어머, 허망하네. 2번은 해약금 추정된다 그랬죠. 4번. 3번 필요 없어 뺐어요. 4번. 우리, 자, 파랑색 6월 10일.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게 6월 10일에 씁니다. 이행기 전. 아까 문제에서 중도금 언제 주기로 했죠? 2개월 후 7월 10일. 7월 10일이 중도금 일자인데. 4번. 6월 10일은 이행기 전입니다. 그럼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6월 12일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착수 인정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때 해지할 수 없어요. 5번 을이 7월 12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럼 을은 약속을 지켰네요. 그럼 갑은 뭐 해야 돼요? 그 뒤에 소유권 이전은 계약했죠. 해주지 않았네요. 그럼 갑이 채무불이행,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을의 매매계약을 해제, 이 해제는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 법정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지문만 아까 아래쪽 법정해제 쪽입니다. 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 1개월에 받기로 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파랑색 위약금 특약 가능하죠. 2번은 종된 계약이에요. 3번 중도금 지급하면 이제 해지할 수 없다. 4번 해약금 해지하면 파랑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답이죠. 5번은 임의규정 배제약정 가능하다. 답이 4번입니다. 6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일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매수인들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유물계약입니다. 자, 2번 우리 계약금 지급하였더라도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네요. 그 다음 잔금 지급을 지체했네요.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이제 무슨 해제예요? 법정해제. 법정해제하고 이제 나쁜 사람 있죠.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아까 아래쪽 법정해제입니다. 3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이죠. 여러분 소멸을 한다죠? 종된 계약입니다.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 성질이 있어요. 5번은 파랑색 중도금 지급했죠. 이행착수 했으니까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수령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해약금 추정되죠? 2번 위약금 약정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했고, 3번 우리 중도금 지급기일 전 씁니다. 이게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이행착수라 제일 그때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 갑은 예외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수령한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맞았네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가능합니다. 5번은 파랑색 토지거래 허가 받았죠. 이행착수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허가 받는 건 이행착수 아닙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 파랑색 글씨 빨리빨리 풀었죠? 여러분들은 여러 번 풀어오셔서 제 속도로 풀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빨리 못 풀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속달하면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저 같은 속도로 풀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